형님들 반갑습니다. 아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게임은 말이요, 주라기 공원 게임으로 불리던 거 아시죠? 캐딜락 다이노소어 스토리 파헤쳐보았습니다. 서기 1913년에 인간들이 환경오염 일으켜서 지상에 큰 재난이 일어나버린겨.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지하에서 600년 동안 생존한 거야. 다시 올라왔더니 환경은 좋아졌는데 말이오, 공룡들이 다시 부활한겨. 이게 뭔 개같은 전개냐고. 연병 게임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래도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공룡들이 사람들 잡아먹는겨. 웜에 무섭단게 블랙마켓이라는 게임 조직이 공룡들을 마구잡이로 잡으니까 얘들도 인간들한테 반격한 거였어. 그래서 공룡을 사랑하는 환경단체가 자연의 균형을 위해 블랙마켓을 소탕하기로요. 이 아저씨는 환경단체 리더 잭텔렉. 잭텔렉의 마누라 해노던디. 부스타파 모시기 이름 왜 이렇게 어렵냐? 그냥 농협 직원. 메스 이름 더럽게 어렵네. 그냥 강호동. 2513년 환경단체 직원들의 블랙햇 소탕 작전이 시작됩니다. 블랙햇 놈들 떼거지로 덤볐지만 환경단체한테 두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두목으로 보이는 놈 만났더니 갑자기 귀여운 공룡을 때려버려야. 나쁜 놈의 자식 맞아야 정신 차리지. 좁혔더니 지가 보스가 아니래. 북쪽에 또 다른 일행이 있대. 감히 공룡들을 사냥하고 있다고라. 참을 수가 없단께. 바로 출동. 총 들고 있으면 뭐하냐. 주먹에 나가 떨어지는디. 웜의 저팔계 같은 두목이 공룡을 썰고 있어야. 삼겹살 파티하자는 게 뭐요? 저팔계를 때려잡는 사이 블랙마켓 나쁜 자식들이 환경단체의 기지를 차지하려 한겨. 자식들 감히 빈집을 털어야. 캐딜락을 타고 차로 찡구면서 돌진합니다요. 워메 갑자기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찍고 있구먼. 환경단체는 공룡은 사랑하지만 인권 따위는 개나 준단께. 하지만 블랙마켓 놈들이 벌써 기지를 장악하고 있었던겨. 니가 대장이냐? 종자 실컷 해줄 텐께 기다리란께. 슬라이스인지 슬라이던지 뭔가 하는 놈이 나오는데 이놈의 자식이 부메랑을 슬라이더로 던져버려. 부메랑 쇼를 끝났음 뒤져야지. 그때 동네 마을의장이 공룡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위를 못 참는 우리 주인공들이 출동하자 역시 블랙마켓 소행이었구먼. 공룡 돌연변이도 있었는데 뭐요? 블랑카 아니요? 어쨌든 이장을 만났는데 뭘 건인지 멀리 건인지 하는 놈이 총으로 싸우리네. 나쁜 자식 분노의 주먹 맛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공룡 돌연변이로 변해버려야. 워메 안 그래도 머리숱 없던디 완전 대머리 돼버렸구만. 블랙마켓이 그냥 깡패 조직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생명체까지 만드는겨. 어째 소탕하러 가야지. 이 녀석들 끝도 없이 나오는구먼. 월급은 잘 주는가 봬. 그럼 뭐해 실험용지가 되는디 인권도 없냐. 부하들을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리네. 이 괴물을 만든 것은 베센덴이라는 현재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공룡 돌연변이들을 만들어 지구를 지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악당이었죠. 스펙타클하구만. 마침내 패센된 박사의 방으로 왔지만 뭐여, 아까 뒤졌던 슬라이스가 돌연변이가 되어버렸네. 거기다가 세 마리요. 여기서 동전 많이 날렸었지. 이제 세 마리 다 족쳤으니까 패센된 박사도 조지러 가야지. 드디어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돌연변이로 변하는겨. 머리카락 자라나는
기술은 아직 성공 못한 거냐? 아무튼 박사를 쓰러뜨리는데 이 자식이 또 변신을 하네. 머리카락은 안 나고 공룡 대가리가 두 개 나타나므로 주인공들이랑 열심히 싸우다가 허둥이의 펀치에 박사는 죽습니다. 그때 연구소가 무너지려 하자 주인공들이 탈출을 하는데요. 리더의 여자친구가 뒤비져버려. 결국 농협 직원이랑 강호동이만 탈출한겨. 의리 없는 것들 지들끼리 가는구만. 워외 잭과 헤너가 살아있었구먼. 배신 잔자식들 이들은 차 안 태워줄게요. 휘어랑께. 지금까지 전라도 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